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번에 성남에서 제29회 프로젝트 컨벤션을 한다고 해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아직 10시 오픈이라서 제가 지금 차에서 영상을 좀 시작으로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오픈을 하면 안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오후 일정이 있어갖고 오전 일찍 와서 잠깐만 볼 건데 최대한 한번 빠르게 둘러보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입구에 왔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더라고요. 이 줄이 저녁 때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도 오신 것 같고 더 좋은 영상이 나올 거라 생각하기에 저는 진행되는 영상만 짧게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우연히 김포와 필드 대표님까지 만나 뵙게 돼서 입장료를 대신 내주셔서 무료로 입장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입구 앞에서 방문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 뽑기에 따라 상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덱티컬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쇼핑백이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옆에도 배지와 스티커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입구에 들어와 보니 전체를 둘러봤을 때 뭔가 쇼핑 백화점을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그런 광경이네요. 처음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이 밀리터리 전술복입니다. 제가 이날 전체적으로 부스별로 잘 보고 싶었지만 이날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서 이 부스별로 자세히 보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촬영하면서 행사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확실히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없다 보니 그냥 아이쇼핑만 하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볼거리가 너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시간만 많았다고 하면 천천히 다 둘러보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후 일정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이스타 부스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파란 택티컬 드릴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결국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테네암스입니다. 제 VFC 글록 17젠5에 올라가 있는 스틴 슬라이드도 여기 아테네암스에서 구입 후 장착을 한 겁니다. 아테네암스는 가격은 높아도 퀄리티나 견고한 고름은 보장이 되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핫한 FMG 구도 보이네요. 아직 발매 예정 중인 상품인 것 같은데 리볼버를 좋아하시는 분은 기다렸다가 구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보는 거와 영상으로 보는 거는 정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TS에서 나온 K2 소총입니다. 직접 본 거는 저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게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가벼운 편에 속하더라고요.
직접 만져보거나 테스트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적발은 굉장히 좋고요. 작동성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돈만 있었으면 정말 한 종은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확실합니다. 어느 정도 부스도 다 돌고 났을 때 저 맞은편에서 나텔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반갑더라고요. 바로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업체로 참가하셔서 기본 세팅 및 배터리 세팅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셨고요. 추후에는 정읍에 배틀필드 카페도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배터리별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사격장을 따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맥스 부스인데요. 모형꾼님도 계시네요.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저를 알지도 못하실 거고 제가 또 어색함이 많아서 따로 인사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날은 직접 커스텀한 제품들을 전시도 하시고 판매도 하셨는데 정말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직접 봤지만 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실총과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로 넷픽스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끈을 이용해 뭔가를 올려서 거기에 써있는 숫자만큼 역한으로 이동을 해서 패치를 던지면 합산된 점수로 상품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저에게는 두 번의 기회밖에 없었고 저기 안에는 5점이 최고 점수인데 첫 번째 패치를 던졌을 때는 5점을 한 번에 붙였습니다. 두 번째 던졌을 때는 붙지 않고 떨어져서 5점 받기 안 됐네요. 점수는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멀티캠 스카프를 주셨습니다. 29회 플랜트 컨벤션에 와서 짧은 시간 둘러봤는데 정말 볼 게 많았고 이번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다음 30회 때는 꼭 한번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때를 위해 돈 좀 모아놔야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정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